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얘기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 하기 어렵고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각가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요 비밀을 깨달으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될까요? 큰 응답이 나타나게 될까요?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근데 이거를 잘못 깨달으면은 사실은 모든 것을 할 때 어렵고 힘들게 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만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걸 모르면은 예를 들어 이걸 모르는 사람이 직장생활을 한다 그러면 직장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직장생활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어째 힘들었냐면 단행실에 죽었는데 할 수 없이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다녀야 되니까 그것이 좀 비참하고 이러더라니까요 지금. 근데 그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직장인들이 뭐 소원이 뭐냐니까 사표 던져 집어 던지는 것이 소원인데 근데 이제 소원만 그럴 따름이지 실제로 사표를 못 던지고 그랬습니다. 그거 굉장히 어렵고 일하지요. 사표 던지고 싶은데 할 수 없이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고 그러겠습니까? 뭐 직장인만 그런 게 아니죠. 사업한 사람도 뭐 사업한 사람들은 제 마음대로 사업한 줄 알고 일하는데 사실은 사업한 사람은 직장생활한 사람보다 훨씬 더 힘들게 되어 있죠. 근데 이런 걸 지금요 빨리 지금 해결되려면은 뭘 알면 되냐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요 비밀을 여러분이 발견하면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잘 모르면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뭐가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우리가 구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깨달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비밀 깨달으면 제일 쉬운 게 뭐냐 그러면 전도가 제일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도가 지금 성도들, 뭐 이번 주에도, 이제 교회 다니는 분 한번 만났는데, 그분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전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관계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는 그럼 관계 전도를 어떻게 했냐? 우리는 이제 주로 관계 전도 어떻게 해요? 지금 아는 사람에 가서 복음 전한다 이리 생각한데 그 부분은 조금 확 그 부분은 내가 만났던 그분은 조금 이걸 좀 발전시켰더라고요. 먼저 뭐냐, 이제는 관계를 맺으려고 가서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저 사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우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분한테 그거 배웠어요. 이 관계 전도할 때. 우리는 뭐냐가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 아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는 이 정도만 관계 전도를 생각했더니 이제 그 사람도 어디서 배웠겠지요. 내가 이제 그 사람한테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관계를 맺는 이제 이런 일을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여쭤봤어요. 그러면은 최근에 전도한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했더니 뭐 어떤 사람 하나를 그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일을 해가지고 예 결국은 이제 교회로 인도해서 그럼 지금 그분 어떻게 되니까 지금 잘 다니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됐다 이런 싶은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뭐냐 힘들겠다 이제 그런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내가 하는 것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회까지 가줄 정도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제 공을 들여야 되겠어요. 그게 나보다 좋다 이런 게 아니라 한 전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에게 조금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진짜 뭐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다음에 만나서 나머지 얘기를 듣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뭐니까 요 하나님 나라 요 부분을 잘 모르면은 굉장히 뭐냐 전도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걸 알면은 전도가 굉장히 쉽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뜻을 정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뜻을 정했냐?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 나라의 법을 따를 것이냐? 이제 이런 이 갈등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딱 결단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 보면은 자기만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그냥 하나님 말씀만 따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그 나라 법을 못 따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 법을 못 따르니까 이제 어떻게 되지요? 이제 그 나라에서 이제는 문제를 삼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문제를 삼으면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자기를 배려해 준 사람까지 다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어려운 거이죠.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우리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꼭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가 힘들잖아요. 뭐 법도 따라야 되고 인정도 따라야 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다 하려 그러면은 이제는요 하나님 근데 거기서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냐 하나님 법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인정 따라가고 그 나라 법 따라가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뭐라 그랬냐? 내가 죽어도 좋다. 하나님, 법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린 겁니다.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체험 안 해본 사람은, 이게 이제 말은 알아들어도 실제는 알아듣기 힘들단 말이에요. 뭔 얘기냐?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딱 잡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면 모든 게 싹 바꿔져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못 하니까 어떻게 했냐까? 하나님 말씀을 못 잡고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의 법 따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인정대로 따라서 형편 따라서 갈 수밖에는 얻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뭡니까? 형편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는요, 뭐 그때 당시 위기는 넘어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하고는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내가 전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전도가 힘들고 어렵게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해버리게 어땠냐? 내가 증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다니엘 얘기를 했는데 다니엘이 거기서 내가 죽으면 죽겠다 하고 언약을 딱 잡아버리니까요. 하나님 나라 임한 거라.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어쩝니까? 다니엘이 안 죽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안 죽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흑암이 무너져버리고 다니엘에게는 증거가 나타나버리잖아요. 어떤 증거가 나타났어요? 거기서 같이 공부했는데 다니엘이 그 힘을 가지고 공부하니까 뭐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게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서 공부 잘하긴 좀 그게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공부할 수 있는 지력이 훨씬 뛰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공부할 수 있는 지력이 뛰어나다니까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한다 그러면 집중력이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공부가 다른 사람이 하는 공부보다 훨씬 공부가 뛰어나게 딱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졸업할 때는 보니까 이 다니엘이 수석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이 수석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수석을 하는데 단순히 수석을 하는 정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있는 사람들보다 지혜가 한 그 전에 이제 같이 공부한 사람들 말고 먼저 와서 지금 공무원하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 지혜가 한 10배는 뛰어나버리게 되는. 이렇게 돼버린 거니까 지금.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다니엘이 승승장구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거를 못마땅히 여긴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이걸 못마땅히 여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거기서 이제는요 그 법이 통과되는 거 아니까 이제 같이 싸울 수 있겠지요. 이제 우리 세상 방법대로.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서 세상 방법대로 싸우지 않은 겁니다. 거기서도 또 언약을 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된 거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납니까? 또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이 그 위기에서 위기만 벗어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위기로 몰아넣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다리오 왕이 결정을 하나 하잖아요. 뭐라니까?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해라. 단순히 전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입으로는 아무 말하지 않았는데 그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이것만 딱 임하면은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에 응답한 사람 전부 얘기란 말이에요. 또 지금요 다니엘은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노예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노예로 잡혀간 요셉이 어떻게 해서 노예 빠져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또 전도운동을 일으키잖아요. 이렇게 노예로 갔든지 포로로 갔든지 상관없이 언약을 잡았더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지금 뭐라 그럽니까? 언약을 잡았는데 그 언약이 성취되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지금 언약의 성취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의 성취 속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언약을 잡으면은 언약이 성취되겠지요. 그 언약이 성취 속에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 잡은 제목이 그런 말이에요. 미션 잡은 자가 받은 응답.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잡으면은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취되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그럼 그 성취되는 그 언제 성취되냐? 내가 노력해서 성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지고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증거가 있으니까 증인이 되는 것이니까 쉽게 전도운동은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명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박 집사님이 이 응답 속에 들어가 버리면요. 박 집사님 아는 사람들 다 전도되게 되죠. 우리 이 권사님이 우리 지금요. 화유리 엄마가 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갔대요. 우리 뭐 이창용 주목기 우리 이복은 전도사가 지금요. 요 축복 속에 들어가면요. 반드시 이런 응답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언약을 잡으면은 그 언약이 성취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언약이, 언약을 잡았는데, 아니, 언약이 성취될 줄 알았더니 아직 언약이 성취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언약이 성취되려 그러니까 이제는 금방 성취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이 과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언약의 여정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언약을 딱 잡고 뭐를 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뭔가 보자.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내가 뭡니까? 이제는 내가 이루고 싶은 그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거를 내 비전으로 삼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 꿈으로 삼으라 합니다. 드림으로 삼으라고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전부 얘기하지 않습니까? 뭔가 저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전부 뭘 했냐니까 이 꿈을 이룬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꿈을 이뤘는데 그냥 꿈을 이뤘다는 그 말 자체가 뭡니까? 이 사람이 언젠가 꿈을 가졌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아는 사람 대표적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뭐랍니까? 지금 좀 그 누구요?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말썽이 나니까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까? 참 내가 좀 이렇게 실수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대통령 될 줄 알았더라면은 그런 실수 안 했을 것인데 내가 그때는 대통령 되려고 생각도 안 하고 대통령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대통령 될지도 몰랐다고. 근데 그런데 이제 지금 대통령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오래 전에 우리 대통령했던 김영삼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아,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은 뭐 중학교 때부터인가 딱 해놨다지 않습니까? 대통령 김영삼. 이렇게 딱 이 꿈을 잡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그 대통령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진짜 뭔가 꿈을 이루려고 하면 꿈을 꾸는 단계가 필요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꿈이 언약과 비전에서 안 나온 꿈을 꾸기 때문에 성취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 성취된다니. 예를 들어서 뭡니까? 뭐 이제는 좀 뭐 이 히틀러 같은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꿈을 크게 꾸가지고 이제는요 자기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막 세계를 지금 정복할 그런 야망을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가진 그 꿈은 언약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비전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었지만은 나중에 비참하게 되어버린 그런 결과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꿈을 꿀 때 어디서 꿈을 꾸느냐? 언약과 하나님 이루시려고 하는 비전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걸 잡고 그때부터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나가는 것이죠. 이제 그게 뭐니까? 막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제는 우리가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죠. 미션 잡은 자들이 모여서 한 일. 그 사람들 거기서 뭐 했냐. 자기가 미션 딱 잡고. 그러니까 그걸 지금 다른 말로 말하면 꿈을 잡고. 그때부터 뭐 했냐.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한 것이다. 뭐 하려고? 하나님의 인도 받으려고.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 이 사람들은 어땠냐.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거기 그 마가다라빵에 가면은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고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것에 상관없이 마가다라빵에 모인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응답을 지금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미션 잡은 자가 받은 응답입니다. 요 응답들요. 근데 그 지금요. 성경을 보고 교회사를 보고 지금 현재도 보면 항상 역사 일어났던 데는 뭐냐니까 그것이 재현된 거예요. 그것이 재현됐다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잡고 그걸 우리는 미션 잡았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걸 잡고 뭐냐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내가 이제 말씀에 인도받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사도행 1장 14절에 마가다라 앞에 앉은 이 사람들은 생명 걸고 이 자리에 앉았지만은 그 뒤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이제는요 그 사도행전 16장 마게도냐 사도행 16장 드로아에서는 뭡니까? 잠을 안 자고 잠을 안 자고 철회하면서 이제 하나님 인도받기 위해서 이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인도받기 위해서 일부러 금식하면서 밥을 안 먹으면서 우리는 지금요 언제 금식이 되니까 내 문제 해결받으려고 그러니까 뭡니까? 내 계획,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저는 그렇게 금식 배웠거든요. 뭐 하려고 금식하냐? 진짜 해결 안 되는 일이냐? 그러면 금식해라. 근데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떼써라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요, 사도행이 안디옥교의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뭘 했냐? 하나님 인도받기 위해서. 성경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인도받기 위해서 다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저는 지금요 신앙생활 하면서 뭐냐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는 원래 내 뜻이 강했던 사람인데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금식해라 철회해라 뭐 작정 기도해라 서원 기도해라 이런 걸 많이 배웠습니다. 서원 기도, 금식 기도, 작정 기도 뭐 철야 기도 이런 거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거를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잡고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하면은 여러분들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또 뭐 지금 이 시간 금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금식하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뭐니까 내가 알게 뭐, 아주 뭐, 교회 잘 믿는 분으로 알고 계시는데, 정말은 이제 그분이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 인도받기 위해서 하면요. 여러분들, 한 시대 움직이란. 정말 이제는 하나님 나라 임하고, 이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다 인도받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게 됐다니까요. 이제 그걸 뭐랍니까? 프랙티스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 우리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도 작품을 남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화요일이가 탁 있는데 화요일이가 이런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돕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한가하고 쉽고 이러면은 그 사람 뭡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요. 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렵고 힘들게 살려면 힘이 많이 드는데 그럼 어쩝니까? 그 힘쓰다가 나중에 문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한 거죠?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해도 힘이 나무도 넘칠 수 있도록 힘을 얻는 것이 가장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잡아야 될 미션이 뭡니까? 요걸 지금 서론에 지금 적어놨단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지금 사람들이 각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어릴 때 각인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 각인은 사단이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로만 바뀝니다. 잘못된 각인이 바뀌지 않으면 영적 문제를 만나 사단의 문화에 노출될 때 거기에 갇혀 노예 포로 속국 생활을 하다가 결국 영적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렘넌트는 숨겨진 영적 상태를 바꿔야 하고 청년은 하나님 나라 일에 집중하여야 하며 영적 질병에 걸린 성인은 오직 성령 충만을 입어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이 미션을 잡은 자가 받는 응답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꼭 잡아야 될 미션은 이거라니까요, 지금. 우리 지금 하율이가 얼마나 예쁩니까, 지금. 내가 지금 엊그저께 들었다니까요. 엊그저께 들었는데, 아니, 그, 내가 아는 사람 하나가, 막, 얼굴이 너무 막, 피곤이, 뭐, 잠 못 잔 사람 같지, 힘들어. 그래서 아파서 잠 못 자다 했더니, 뭐, 잠은 못 잤는데 아파서 잠 못 잔 건 아니래. 왜 잠 못 잤냐? 애기가 자다가 다섯 번을 깨가지고, 잠을 못 잤다고. 그랬더니, 그 옆에 다른 사람이 처방을 줘요. 뭐라 내가. 얘기 몇 살 되냐니까, 뭐, 하율이 정도면 되는 것 같아. 하율보다 약간 어린가. 뭐라 그러냐. 이제는 빨리 다른 방에다 재워보라고. 그러면 어느 말이 뭐라 될까? 그러면 뭐라 될까는요. 완전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자기 그냥 수면의 질이 달라져 버린다고. 그렇게 하니 애기 옆방에 자니까, 애기 좀 깨든지 말든지 자기는 자니까. 내가 그 소리 듣고, 아이고, 그러다 큰일 날 것인데, 내가 이런 생각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는 못 해주세요. 그럼 얘기가 왜 다섯 번을 깨겠냐? 흔드는 거예요. 그 이제 사단이 건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 자꾸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주로 애들이 뭡니까? 어릴 때요? 막요, 무서운 꿈을 꾸고 그랬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딱 사단의 영에 딱 각인되게 돼 있다니까요. 이거를 그냥 놔두고 이제는 학교 다니고 잘하고 이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학교 가면 문화가 무슨 문화예요? 복음 문화 아니잖아요. 학교 가면 뭡니까? 하나님 문화 아니에요. 어디 문화입니까? 사단 문화라니까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사단 문화에 딱 잡히니까 이제는요 딱 영적 문제가 지금 생겨져 버린 거라니까요. 이런 사람이 이제는 대학 졸업해가지고 직장 딱 잡으면 어쩝니까? 그때부터는 뭐냐 그러면은 아예 이제는요 영적 문제 정도가 아니라 먹고 살 일이 바쁘다 보니까 영적 질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어땠습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얼마 전에 지금 조금 내가 지금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뭘 봤냐니까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하여튼 뭐 의료인이란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의료인들 가운데 정신과 치료받는 의사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인가 이제 정신과 치료받는 게 어느 정도인가 이 정도는 내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이제 저분들이 이제 막 심하게 이제 완전히 정신 뭐 지금요 조현병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막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뭐 그런 정도 되겠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그 말은 지금 뭔 말이요? 이 사람들이 지금요 굉장히 공부 많이 해가지고 탁 이제는 의사라고 하는 뭐 간호사라고 하는 굉장한 사람이 됐는데 이제는 그 영적 문제가 심해서 영적 질병으로 지금 딱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는 뭡니까? 이제는요 각가지 범죄들이 지금 다 일어난다니까요. 막 살인 사건, 뭐 자살하는 사건 이런요 막 끔찍한 일들이 지금요 굉장히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요 마약 중독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오직 저와 여러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니고는 지금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줬습니까? 그런 지금 현장을 살릴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미션을 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미션 잡고 하나님 인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요 사도행전 2장이 나타났던 그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들 가는 곳만 여러분 있는 이 현장에서 바로 지금 이 응답을 주고 그래서 빨리 우리 뭡니까? 그럼 저 우리 아이들 지금 영적 상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뭐가 지금 필요하게 돼 있습니까? 저희들요 빨리 복음을 각인시켜줘야 돼요. 이제 이미 영적 문제가 버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냥 복음 각인해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저 사람은 지금 뭡니까? 이제는 그 사단 문화가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 이 언약이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 영적 질병 온 이 사람 어떻게 되십니까? 그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합니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는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집중하면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 사도행 2장에 나타난 그 응답들이 여러분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사도행 2장 1절부터 4절을 봤는데 사도행 2장 1절부터 4절은 그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다 임한 겁니다. 이제 이거는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하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그때 이제 2장 2절에는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3절에는 지금요 불 같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지금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합니다. 꼭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지금요 바람이 임하고 불이 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언약 잡은 사람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면은 그걸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지금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지금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지금 말씀이 성취되지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시대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뭡니까? 이제는요, 그토록 이제는요, 안 오던 시간표들이 오게 되어지고, 그토록 안 되던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간표가 지금 뭐죠? 오늘 여기 보니까 지금 다섯 가지 시간표가 나타났습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아, 지금 2장 5절에 보니까 그때. 2장 18절에도 그때. 지금 41절에 보니까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되더라. 지금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나중에는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46절, 47절에 보니까는 46절, 40절에 날마다 마음을 갖춰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참회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지금 복음학 교회가 1년 내 가도 구원받는 수가 더하지 않는데 이제는 이 시간표가 오게 돼 있다. 아멘 몇 명만 하고 몇 명만 하고 여러분 아멘 한 대로 오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제는 날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 더하게 하면요. 우리 지금요 1,000명 제자 운동했는데 그럼 뭡니까? 3년도 안 돼서 그런 응답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아멘 한 사람만 하면 하고 하는 사람은 아멘 안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거 잡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표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지금 뭡니까? 이제는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 이만 알면요 그 사람 갈 때마다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게 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요셉을 봐보세요. 요셉이 너희 하니까 너희 하나님 나라. 요셉이 감옥 갔는데요. 감옥 갔는데 하나님 나라. 요셉이 총리 됐는데 그 총리 된 그곳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가는 곳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이런 축복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때 이제 문이 열리죠. 어떤 문이 열립니까? 정말 무능한 그 사람들에게 능력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전혀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뭔 나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필요한 능력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뭡니까? 전도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면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죠. 이제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이제는요, 말씀, 단순히 말씀 성취 정도가 아니라, 말씀 성취되는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문이 열려지면 어떻게 돼요? 문 열려지고 나면 그때부터는요, 모든 게 지금 쉬워지게 돼 있는 거라니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제자의 문이 열리고, 46절, 47절에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현장의 문이. 여기는 지금 현장의 문 중에는 뭐까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제의 문도. 특히 뭐 어떤 경제요? 빛의 경제. 할렐루야. 지금 흑암 경제는 얼마나 많은데 빛의 경제는 돈이 없어서 쩔쩔쩔 매고 있잖아요. 지금요, 교회는 지금 잘 안 돼서 막 팔고 이런 시대에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파트들 봐보세요. 얼마나 막 들었습니까? 건물들 봐보세요. 막 얼마나 막 들었습니까? 이제 그것을 힘 얻어가지고, 엊그저께는 이제, 뭐, 상무주 가보니까, 막 또 이제 주상복합, 뭐, 굉장한 건물로 들어서, 지금 건물들 막 올라서 오르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이 지금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돈만 많다니까요, 지금. 아, 저렇게 아파트 많은데 강주고 저렇게 없냐, 이제. 뭐, 드리가 건드려주니까. 이 지금 아파트들이 진짜 살 사람이 그 아파트에서 살 사람이 오는 거지 않아. 돈, 투기한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사람에게 경제의 문도 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빛의 경제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빛의 경제는 뭘 말하지요? 여러분, 모든 황충이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부채 다 해결돼. 여러분, 막 빚 갚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지요? 여러분요, 진짜 이거 해보세요. 이상하게 빛이 갚아질 그런 응답들이 오게 되다니까요. 그러니까 빛을 갚아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고 말해요. 지금 부흥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려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고 막 우리는 뭘만 배웠어요? 막 열심히 살아 성실하게. 그 뭐라 그랬습니까? 티끌 모아 태산. 네, 그렇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 맞습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뭐냐?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니까는요. 이제는요,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진짜 뭐 한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요. 바람이 불었다니까요, 바람이. 그럼 뭔 바람이 불었습니까? 흑암의 바람이 불어버린다. 그러니까 흑암 쪽으로 역사하는 사람 돈만. 지금도 뭐냐니까요. 가장 나중에 문제가 돼서 그렇지, 손쉽게 돈 빨리 벌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마약 같은 거 하면요. 이런 거, 그런 이상한 거 해보세요. 당장 돈 손쉽게 법니다. 나중에 이제 그게 법의 문제가 되니까 그렇지. 뭐, 흑암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흘러가고 있다니까, 지금. 그런데, 그게 흑암 나라지요. 우리가 언약을 잡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면, 그것도 빛의 경제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미션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완벽한 미션을 잡기만 하면 반드시 그 미션은 성취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 주셔서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사단의 영이 우리 아이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단 문화가 세상을 온통 아버지 하나님 사로잡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 문제, 영적 질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후대들에게 빨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적 서밋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장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축복의 언약을 잡고 누릴 수 있게 인도하고 돕는 이 사역 감당케 하라가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비밀 나타나게 하라가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